여섯! 여섯 번호 끝.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만든 트럭은 아니고요. 삼성 트럭이 되겠네요. 여러분 보이시죠? 삼성전자 아니죠. 삼성 트럭 맞죠. 자, 추억의 트럭을 찾아서 제4탄. 어? 4탄 내차하세요. 4탄 무슨 트럭인가요? 삼성 트럭입니다. 네, 삼성 트럭입니다. 추억의 트럭을 찾아서 4탄도 역시 우리 카링 아버님이신 김판석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4탄입니다. 4탄입니다. 네. 무슨 트럭인가요? 삼성 SM510. 삼성 SM510. 340마력 8기 엔진. 8기 엔진이랑 8기통이죠? 8기통이죠. 아하. 삼성전자에서 만든 트럭은 아닌 것 같고, 이 삼성 트럭이 지금은 볼 수도 없고 망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망한 이유가 대구 달서구 파산동. 대구 달서구 파산동에서 그 파산동에서 뭐? 그 삼성자동차 트럭 공장이 그 있었어요. 공장에? 예. 아하, 동네 이름이 파산동이어갖고 이 트럭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약간 전설적인 이야기도 있는데, 오늘은 제4탄, 그 추억의 트럭을 찾아서 제4탄 네 번째 이야기, 삼성 트럭입니다. 어울려? 아유, 홍보 안 하셔도 되겠어요? 아, 채널 구독자 별로 없고. 아, 예, 구독자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유튜브에 문영석 치시면 나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한번 도와주십시오. 네, 그 트레일러 리뷰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트레일러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직접적인 이야기들을 실전에 어떻게 보면 필드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구독자 1000명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좀 카링TV 구독자 여러분들 가서 한번 빡빡빡 도와주십시오. 네, 지금부터 삼성 트럭을 한번 김박수 대표님과 또 여러 차주분들, 또 여기 이만혁. 안녕하세요. 어떤 트럭 운전하시죠? 4.5톤 윈바디 합니다. 아, 4.5톤 윈바디 하시고 또 우리 광진님. 요, 네, 어떤 트럭 하십니까? 쌍용 69T 운전합니다. 아, 네, 쌍용 69T 운전하시고. 네, 우리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 한번 뵈었죠. 네. 네, 볼보 FH540 이현아입니다. 네, 저희 오늘 추억의 트럭을 찾아서 제 4번, 네 번째 이야기는요, 여러 트럭커분들과 다 같이 한번 트럭을 씻고 뜯고 맛보는, 왜냐 차주분이 안 계시거든요. 저희끼리 리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한번 만나보시죠. 아, 내 타이어 가려면 도대체 얼마가 필요한 거야? 여러분 이런 고민 하시죠? 이럴 때는요, 주저하지 마시고 카링 앱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인천, 충남 6만여 개의 자동차 관련 업체들과 제휴해서요, 내 차의 수리비용을 견적내줍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런 것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그렇다면 카링 앱을 믿고 함께 하시죠. 한번 출발만 한번 해보세요. 네, 출발만 들어가요. 한번 출발 한번 해보세요. 자, 시간은 10초 드리겠습니다. 1, 2, 3, 4, 5, 6, 7. 땡, 내리세요. 다음. 자, 들어가. 20초 내에 출발 못하면 실격인가요? 아니, 밥을 사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20초 내에 못 내리면 실격으로. 그러니까 20초 안에 못 출발하시면 실격입니다. 네. 자, 다음 주제 올라갑니다. 네. 자, 수험번호 얘기하고 수험번호 얘기하시고요. 수험번호 2번 문영석입니다. 네, 가시죠.
후진이야 후진. 후진. 오 합격. 면허증 언제 찾으러 가면 15일 후에 15일 후에 오래 걸리네요. 이게 자체가 쿠션이 있는 삽이 이렇게. 아 그러네요. 쿠션이 아 승차감이 좋더라고요. 네. 타고 자체 움직임 시동이 왜 꺼져? 아 내가 껐어. 어떻게 뭐 신발 좀 벗고 저 위로 좀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됐어. 이쪽에 타시고 뭐지? 에어컨은 돼요. 아니, 옆으로 에어컨 돼요. 에어컨 돼요. 옆으로 앉아. 에어컨 잘. 옆으로 앉으면 돼. 추억의 트럭을 찾아서 출발. 자 봅시다. 자 얼마나 살아나. 이게 ZF 미션이죠? ZF 12단. 네. 싸대기 미션이라고 하잖아요. 후진이야. 후진입니다. 우리 출발할 수 있어요? 오늘 에어컨 좀 틀어주면 안 돼요? 틀었어. 사이드. 그렇지. 틀었을 때.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갑니다. 바로 변속. 이거는 오케이. 출발. 그렇지. 때라고. 야, 이게 저번에 3단 들어간 거죠? 부산 가는 겁니다. 어? 오늘 부산짐이에요. 어, 그래. 내일 일단 상차하러 갑니다. 못 막아, 차가. 싸대기를 쳐야지. 그렇지. 그렇죠. 잠깐, 조수 잘하고 있어, 조과장. 조과장이 사이드 변속을 하는 걸로. 지금 여기 몇 단이죠? 6단. 6단. 아, 7단. 아니지, 좀 제게 참. 오! 제껴가지고. 언제 부산 가요? 네, 오늘 안에 갑니다. 오! 잘못 먹었고, 기아를. 오케이. 이게 맞잖아요. 이게. 관객님보다 생각 안 돼요. 이게 다리에 걸려가지고. 야. 잘 나가는데요, 차? 차 없는데, 순발력이 엄청 좋아요. 계기판도 엄청 잘,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요. 네, RPM도 잘 움직이고 있어요. 120개. 네. 진짜 지금 엄청 좋아요. 와. 나쁘지 않아요. 승차감 좋아요. 그죠? 승차감 어때요? 91A보다 훨씬 좋죠? 예. 네. 핸들은 부드러운가요? 핸들 이거 완전 볼보, 사장님 한번 네. 만져봐. 이거 볼보 햄스터 핸들. 네. 진짜. 볼보 햄스터 핸들. 처음다. 오, 글렀다. 아니, 저 한쪽으로. 제 옆으로 봐야 그냥 들어가. 기아 만지지 말고 들어가라고. 아 형님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한번 해보라고. 내가 차주 지금 바꿔줄 테니까 못하기만 해봐. 드라이버 체인지 합니다 지금부터. 우와 회전각이 장난 아니에요. 엄청 잘랐어요. 생각보다. 야 이거 회전각이 핸들이 이렇게 조형이 많이 돼요? 아니 그렇게 그렇게 후진이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쳐가지고 네. 이렇게. 아 이게 싸대기 이렇게 이거 떼야지. 어, 옳지. 이거 알아요? 야 이거 회전막 여기 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돌아요 돌아. 오디오 좋고요. 와 이거 돌아. 이게 벤츠랑 200호 이런 거보다 어때요? 더 많이 꺾여요. 그죠? 6발인데도 네. 네. 와, 이건 뭐죠? 아, 이건 테라 브레이크예요. 테라. 네. 내가 하는 거요? 한번 해보세요. 네. 500만 구독자 한번 해보세요. 500만 구독자. 야, 운동아. 내려다 스토끼 서로. 자, 이걸. 아, 큰일 났네. 잠깐만. 어? 난 이걸 바꾸어? 왜 이러세요?
딱딱하네요. 이게 뭐냐 이게. 아, 그래도 바꿀 수 있잖아. 이게 뭐라고. 어, 이게 공도면 안 되는데. 이게 공도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그렇죠. 가능하잖아요. 어. 네. 공도면 어. 안 되지만 지금 몇 명 탑들 번호 하겠습니다. 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호 끝. 네, 지금 저희는 추억의 트럭 삼성 SM 뭐였죠? 트럭 두 개니? SM 510. 510. 네. 몇 마력 차량이죠? 340마력. 340마력 네. 차량을 지금. 거기 무선 충전기 있습니다. 무선 충전기 있어요. 출발하면 돼? 저 무선 충전기. 출발. 네. FH540 운전하시는 분인데요. 과연 부드럽게 한번 여기 있어요. 그렇게 오케이. 나 크락션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 있어요. 뽑으면 안 된다. 아 이거 군대 차보다 더 빡세다. 사이드. 아 사이드는 다 깜빡하시네요. 네. 생존도 있었어. 빠졌다. 기아 빠졌어. 생존도 있었어. 빠졌다. 기아 빠졌어. 벌떡 섰어. 기아. 벌떡. 어 부드러워. 고단, 아직까지 괜찮아요. 고단이. 오 부드러워. 어 그렇지. 최고 났다. 최고. 나 원위치다. 원위치다. 원위치? 야 그래도 좋다. 제일 낫네요. 제일 낫네요. 그거 안 낫대. 그거 안 낫대. 강진이. 아 탈락. 아 진짜. 아, 어떻게 한 명을 성공을 못하냐. 변속을 세 번을 못하냐. 아, 어떻게 변속을 세 번 이상이 안 되네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아, 다 탈락이에요, 다 탈락 지금. 아, 아 경청이 있어. 이거 내려오지 마세요. 이게 어려운 거 같아. 아, 네. 자, 뭐. 네. 사이드. 사이드. 왜 사이드 정말. 언제 가요? 한 박스 해주세요. 부산 언제 가요? 자, 이거 한 번 기회 더 드립니다. 네네. 차라리 그냥 고단으로 가는 거죠. 바로 바꿔. 바로. 하나씩 만질 때 방울을 쓰지 말고. 자, 이제 관건이 여기까지는 다 누구나 했어요. 여기까지 누구나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누구나 했어요. 야, 기아를 그냥 다녔어요. 자, 건너 뛰지 마십시오. 오, 현재까지 괜찮아요. 좋습니다. 네. 어,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네.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 자, 여기서 미션 나갑니다. 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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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발이요! 아, 늦네. 20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좀 밀리지 않을까? 20초이 한참. 아, 20초이네요? 20초이는 몇 미터를 가는데. 자, 이제부터 한번 해보세요. 자, 강진님. 자, 해볼게요. 자, 건너뛰지 마시고요. 맞아. 오. 그냥 기아, 원기아로 계속 들어가면서 사이드 좀 하고 그냥 멀지. 오, 역시 군인은 다 나왔어. 오, 됐어요, 됐어요. 사이드. 이야. 바로 멀지, 건너뛰고. 이야, 부끄럽다.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네, 그럼 이제 2차 인수하시고요. 그 차는 제가 이제 그러면 운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아무 무슨 기아 없어. 기아 없다고요. 기아 없어. 이게 그럼 8단 하이 16단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정당 저도 계속 자꾸 만나요. 대기도 있네요. 어, 땡겨봐.
어, 벨기가 있어요? 되지는 않아요. 어.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김파수 대표님 스무스하게 운전해서 한번 가보죠. 어? 자, 이제 우리 김파수 대표님 추억의 트럭을 찾아서 카링의 아버님이 직접 한번 운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후진으로 가시겠습니다. 후진으로? 실제로 이 차를 현업에서 보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현업에서. 네. 빡세다. 오, 역시. 역시 김파수 대표님. 오. 야. 부드러워요. 우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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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쳐갑니다. 돌발! 오! 김파수 대표님 시동 끄시고 비상등 안 끄시고. 타이어 탔네. 너무 세게 밟아. 어, 비상등 이거 올리면 돼요. 버스랑 똑같아. 아니, 버스랑 똑같아. 예. 쿠션이 나쁘지만 승차감은 좋아요. 괜찮아. 예. 나름 이 뒷자리도 편해요. 지금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충분히 뭐 앉아 있을 만하네요. 그죠? 네. 어떻게 좀 대략 앞에 계신 분보다 저희가 더 편한 것 같기도 해요. 예. 자, 이제 마무리. 엔진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부산을 이걸로 1박 2일로 다니신 거죠, 예전에? 2박 3일. 2박 3일. 우와. 아, 허리야. 냄새가. 와, 뭐 탄데가. 이야, 이게 뒷 공간이 넓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꽤 공간이 있습니다. 아, 제 신발은 또. 신발 신고. 몇 명을 탔죠, 저희가? 옛날에 차 해대에서 9명씩 태웠고, 네. 식사하러 나오고, 이제 그럴 때. 아, 그럴 때도 있었어요? 네, 그럼. 와. 차 없고, 모지 같은 데 가면은 헤드 하나 가지고. 그럼 한번, 엔진 한번 보고, 우리 마무리하고 식사하러 가시죠. 자동인가요? 네, 자동. 우와. 최신. 요즘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자동이네요. 약하다. 아, 배터리가 약해서.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밥을 빨리 먹으러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야, 이게 또, 아, 이 자동이 또 안 좋은 점도 있네요. 이렇게 네. 되면 못 여는 거잖아요. 와, 그러네요. 열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네, 이제 뭐 배터리 점프를 하든가 네. 해가지고 이제 올렸는데 이게 자꾸 배터리가 약하니까. 아, 추억의 트럭을 찾아서 여러분들. 오늘 SM5가 아니죠. SM510. 5는 맞네. SM5 맞죠? 맞네요. SM5. 네. 몇 마력 인족시 아세요? 300? 네. 370마력? 땡. 몇 마력? 40마력. 340마력. 오케이. 340마력 맞죠? 네. 340마력의 차량이고 광진님 지금 580마력 차량이잖아요. 그럼 벌써 몇 마력이 부족한 거죠? 240? 240 정도, 뭐 200마력 정도가 요즘에 나온 차들이 더 높은 마력인데 그래도 예전에는 이 차량으로 문제없이 다녔잖아요. 아,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추억의 트럭을 저희가 또 6명, 또 여러분들 오해 마세요. 공도가 아닌 곳에서, 여긴 공도가 아니에요. 아닌 곳에서 저희가 다 같이 타고서 테스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도 가장 부드럽게 우리 검진님이, 예. 네. 네. 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아까 한번 해봤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하신 거예요. 연습을 한번 했습니다. 연습을 한번 했고요. ZF 싸대기 비전의 경험도 한번 해보고 이 차량이 V8기통이에요. 6x4. 네. 540마력, 아니 340마력 차량. 아, 갑자기 제가 200마력을 더 줬네요. 340마력 차량을 운전해봤는데 하여튼 추억의 트럭을 찾아서는 오늘 같이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대표님들과 같이 또 한번 또 리뷰도 해보니까 재밌던데요? 또? 다 같이 어때요? 또 고등학교 시절 생각나지 않아요? 아빠 차 몰래 타고서 막 7-8명 아, 저만 그런 경우네요. 아, 저 아빠 차 몰래 타고 막, 저도. 막 그런 적 있었거든요. 네, 저도. 약간 좀 그런 기분 들었어요. 이 트럭 수동을 한 24년 만에 해본 것 같습니다. 아, 수동을 24년 만에. 군대 있을 때 한 수동을 재미있어서
60은 밑에급이고. 아, 60 밑에급이고. 네. 711 시리즈죠. 지금. 아, 711. 네. 아, 그때 그 이후로 처음 해보셨는데. 네, 수동을 처음 해봤어요. 네, 되게 못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잖아요. 아, 네. 출발은 했잖아. 출발은 했죠. 처음 했는데. 네, 출발은 했죠. 네. 후진도 하고. 후진도 하고. 네. 합격은 했잖아. 네, 후진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출발 아니야. 후진으로 먼저 하셨어요. 아니야. 네. 내가 보니까 이 생각이 나더라고. 이 싸대기 미션이라는 게. 네. 중간에 다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맞아, 중간에. 중간에 걸리는 부분이 있고, 네. 내가 옛날에 탔던 젠쿱 같이. 네. 스프링 힘으로 더 밀어 넣는 건 보통 후진이에요. 그렇지. 아. 근데 그게 좀 안 느껴지던데, 후진과 느껴져요, 일단의 느껴져요. 차이가 좀 그렇게 안 느껴지고, 그냥 저는 더 이렇게 밀면은 네, 후진이고, 네, 우트버, 네. 좀 걸리네요, 오늘 방송. 네, 이상하게 걸리네요. 한번 그래도 어떠셨어요? 뭐, 아, 이 20년 넘은 8기통을. 네. 제가 지금 그래도 최근에 8기통을 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 V8 타고 계시죠. 아, 이 뭐랄까 좀 이 기름이 일정하게 뿌리지 않는 네. 그런 느낌의. 네. 저랑 몇 살 차이 안 나는 이 트럭을. 아, 나는 어리다. 나는 어리다 지금 또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젊잖아요. 나는 젊다. 네, 카링 막내거든요. 그래서 네. 나는 젊다라는 걸 또 찍고 넘어가네요. 아, 네. 오늘 또 나이 드신 분들하고 주말에 나와서 힘들긴 했는데. 아, 근데 진짜 저는 17년식 차를 타고 있죠. 이게 93년식이라고 네네. 와, 차 진짜 그 당시 기술이 삼성차는 수입차랑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냥 수입차지. 그냥 수입차. 수입차. 네. 수입차. 되게 느낌도 부드럽고 연식이 오래됐지만 네네. 진짜 뭐 환경 문제만 아니면 계속 좀 진짜 좀 아쉬운 부분이 네. 있어요. 이게 충분히 셔틀은 가능할 것 같죠. 네, 폐차장으로 가는 것보다 박물관으로 네. 갔으면 하는데 아하. 제가 이게 없어서 인수는 못하지만 아, 네네네. 정말 아쉬워요. 그냥 한 대 그냥 서브차로 그냥 네. 클래식카 갖고 있듯이 그냥 한 대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전에 만차 우리 리뷰했을 때 또 네. 비슷 하지만 다른 느낌이었어요. 차 안에 이렇게 그쵸. 그때는 넓게 근데 만차 아쉽게도 영상에 못 나갔어요. 그게 공도여갖고 우리 네. 볼보 FH540을 타고 계시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리뷰가 또 색다른 경험이었고요. 네네네. 제가 뭐 예전에 스카니아 380으로 운전을 시작했는데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또 나오고 있습니다. 스파냐 380이면 이 친구랑 그렇게 마력 차이 별로 안 나요? 네, 예, 맞습니다. 그게 초창기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운전을 배웠습니다. 그때 운전을 배우시고. 예, 예. 아하. 우리 또 현아님께서는 볼보를 운전하시잖아요. 볼보 그 햄스터 핸들 예, 부드럽잖아요. 예. 어떻게 핸들 좀 부드럽지 않던 거야? 아우, 뭐 여성분이 운전을 해도 예. 문제가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게 핸들이 진짜 부드럽다는 거. 그죠? 예,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허허. 네, 그럼 우리 다음 또 광진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저요. 자리 바꿀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 얘들이 아이돌인가? 이래야 구독자가 늘어나죠. 네, 또 다음 광진님 한번 얘기해주세요. 뭐 인스타 홍보할 거 있어 홍보 얘기도 하시고요. 홍보할 건 없고요. 네네. 많이 우리 영상 이쪽으로 오세요. 도와주십시오! 많이 도와주세요. 자 이제 우리 만영님 예. 뭐 할 말 없고요 예. 화이팅입니다! 네. 아, 뭐 화이팅이요? 카링TV 화이팅 뭐 이런 거 카링TV 화이팅! 추억의 트럭 화이팅! 추억의 트럭을 찾아서 화이팅 뭐 이런 겁니까? 네 우리 만엽씨는 또 카고 트럭 운전하잖아요. 윙바디. 예. 요즘 윙바디 어때요 경기? 좀 그래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보고 있는데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아요? 아 큰일 났네. 마지막으로 김판석 카링TV 아버님의 멘트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 해주시죠. 네. 즐겁게 봐주시고요. 추억의 트럭이지만 저한테는 참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는 차들이지요. 그렇죠. 네. 앞으로 차들이 이제 얼마나 수명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영상으로 이런 걸 짧게나마 남겨놓은 게 참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유,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계셨던 게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과거가 있기 때문에 네.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기 때문에 또 미래가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그럼 거울 교훈 이런 걸 삼아서 여러분들 좀 더 발전되고 좀 더 안락한 곳에서 그런 이런 생활을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너무 재밌게 요즘에 추억 카링TV 그 추억의 트럭을 찾아서 인기가 정말 높아요. 그래요. 네. 네이버 메인에 항상 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이버 메인에도 뜨지만 케이블 TV에서도 이거를 주고 먼저 영상을 가져가겠다. 너무 재밌다. 그래갖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억의 트럭을 찾아서 또 다음 트럭은 뭐가 될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가 추억을 많이 찾아서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재무시 트럭 몰라요? GMC 60 트럭. 재무시. 삼판 차라고. 삼판 차라고. 삼판 트럭. 그 저 강원도에 나무 싣고 다니는. 네 맞아요. 삼판 트럭.
그토록 또 해달라고 하는데 주변에 좀 있으시면 한번 출연 요청하기 아래 보이시는 이 메일로 좀 주시고요. 정말 꽁꽁 숨겨놓은 트럭 갖고 계신 분들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있을 어딘가에. 그렇지. 저희한테 여기 메일로 연락 주시면은요. 또 저와 또 김바석 대표님 또 무정석 TV 같이 한번 또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네. 재무시가 잘하겠는데. 재무시요? 네. 네. 복사 트럭. 복사. 그렇죠. 복사 트럭도. 네. 근데 이미 트럭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맞아. 지금도 저희가 오늘도 찍었으니까 망정이지 열흘 뒤면 없어질 트럭들이죠. 맞아요. 네. 오늘 SM510, SM 삼성전자 트럭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추억의 트럭을 찾아서 여러분들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 출연해주신 분들, 트럭커분들 오늘 쉬셔야 되는데 이렇게 일요일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네,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로고 썼나요? 그대로? 이게 지금 어디? 네, 오늘 또 차주분은 안 오셨네. 네. 하지만 네. 그래도 오늘 또 차량을 또 해주셨으니까 그렇죠. 또 점프앤코 또 하나 드리고 네. 또 선주분에게 또 감사하다는 말을 영상으로 남깁니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너무 차량 오늘 진짜 보기 힘든 그런 SM510 차량 네네. 네, 이렇게 또 차량 허락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양양수 소장님 감사합니다. 꼭 전달해 드릴게요. 네, 양양운수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점프앤고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내 차가 방전됐을 때 보험회사가 오지 않아도 내가 휴대용으로 그렇죠. 충전할 수 있는 정말 요긴한 제품이고요. 맞습니다. 또 저희 또 카링TV에 또 점프앤고 늘 이렇게 제작 지원 협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또 점프앤고에게 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는 거의 뭐 수입 갖다 이제 조립한 그런 형태인데 네네. 지금도 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캐빈이나 이런 게 야무져요. 네네. 네. 조립한 속도계 잘 보이고 있고요. 바로 속도로 못 달려요. 네네. 너무 신나는데요?